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Q&A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궁금한 건데? 지금 제 옆에는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고2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GCNC의 수업을 통해 건국대학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2 한채연입니다. 제가 입시를 하는 해부터 입시 요강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건국대학교가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모두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 모두 건대를 지원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 다른 대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나 학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군의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국민대와 서울대의 출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서울대 국민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다군에서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로 대거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실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죠? 건대에 변하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주제가 출제되는 만큼 학과별로 대학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학과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예측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나올까 하는 것들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선생님,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성적이 기존의 15%에서 25%로 상승했고 영어의 평균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군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원점수로 최소한 80점, 그러니까 2등급권 내에는 진입을 목표로 국어 성적은 50%에서 40%로 감소했어요. 국어 점수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등급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형식이나 패턴에 구애받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과 관리를 같이 받아간다면 분명히 채연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나니 더 힘이 나요. 자, 그럼 우리 뭐가 궁금한 건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